5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청와대 개헌안이 공고 후 60일 이내 표결이라는 헌법 조항에 따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지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라는 아홉 글자가 선명합니다. 그러나 본회의장 반쪽, 야당 쪽 의석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개헌안 투표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12명과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송금주 의원 등 모두 114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청와대 개헌안은 결국 본회의 개의 선언 개헌안 상정 64분 만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재헌 헌법 제정 이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도 해보지 못하고 산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투표 불성립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여 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투표 불성립으로 이어지게 되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개헌 추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한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고 야당은 안 될 거라면서도 표결쇼를 벌였다고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30년 만에 개헌 추진 불씨는 이제 오롯이 이런 국회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